용화 세상 미륵 보살 품속에서 하나 되어 보시행이 모든 마음 밝혀주기 원합니다. 내가 행하는 보시가 어두운 마음을 밝게 해주고, 밝은 마음은 더 밝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보시가 어떤 보시가 되어야 되겠어요? 내가 하는 보시로 상대가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고, 어둡던 마음이 확 밝아지고, 또 밝은 마음은 더 밝아지고, 이렇게 되려면은 보시가 어떠한 보시가 되어야 된다? 내 보시 행위 공에서 출발해야만 이게 된다. 그지요? 색에서 출발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색은 소유를 전제로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공에서 나온 보시 행위라야 된다. 공에서 나온 보시 행위라는 것은 말씀드렸죠. 뭐예요? 본래 내 것도 아닌데 뭐 이거지요? 소유를 전제로 하지 않은 보시.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야 돼. 공은 그냥 빈 공이 아니고 뭐로 가득 차 있다? 신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 보시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뭐 나무 관세음 보살이라든지 뭐옴 마이트레야 사바라든지 보시하면서 지능까지 마음속으로 같이 읊어주면은 또 엄청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럼 이 효과는 뭐냐? 그 사람 몸뿐만 아니라 영혼 차원까지 영향을 좋은 영향을 미치게 해주는 보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한테 선물을 준다. 그러면 그 선물을 갖고 뭐 해야 돼? 진언을 하면서 신과 내 영혼의 힘을 담아가지고 전해주면은 그걸 받는 사람이 더 끌린다. 그 선물 속에 들어가 있는 그 힘의 영향을 더 받아가지고. 그지요? 보시는 신을 전제로 하는 기부 행위입니다. 그냥 기부라 하지 않고 보시라는 말을 왜 따로 쓰겠어? 그 보시 행과 보시하는 그 물질이든 법이든 그 속에 신이 들어가 있어야 보시가 된다. 안 그럼 뭐다? 그냥 기부다. 그러면 보시의 본질은 뭐다? 나에게 있는 선신을 그 힘을 상대에게 전해주는 게 보시다. 물질을 통해서 전해주면 제보시. 좋은 말을, 참되고 복된 말을 통해서 전해주면 법보시. 뭐 그런 거지요. 그래서 보시행이 상대 마음을 밝혀주려면은 내가 신과 잘 이어져 있어야 된다. 신은 말이요, 나한테 계시는데 상대와 어떻게 이어지느냐? 내가 상대와 주고받는 것을 통해서 신도 같이 그 속에서 오고 간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 마음을 상대에게 줄때 신도 그 마음을 타고 상대에게 전해진다. 그리고 내 돈을 상대에게 줄때그 돈을 타고 신도 상대에게 전해진다. 나에게 계시는 신이. 내가 말을 해줄 때그말 속에 나한테 있는 신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상대에게 전해진다.
그게 이제 보시행이 마음을 밝혀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상대에게 주는 거를 요것 때문에 내가 어떤 이익을 얻을 거라는 생각이 없어야 되는 거는 기본이죠. 그게 있으면 뭐다? 그건 뇌물이지. 그러면 뇌물을 통해서는 신이 안 움직이느냐? 움직입니다. 뇌물 줘도 움직여. 그게 신이야. 그래서 뇌물도 잘 활용하면 좋아요. 아, 물론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그런 거 말고, 그렇게 해를 끼치지 않고 서로 좋은 거. 그래서 뇌물을 통해서 상대 마음을 움직이는 거, 그 뇌물 속에 신이 들어가서 움직이는 거요. 근데 내가 상대에게 악심을 품는다. 그럼 나한테 있는 악신이 상대에게 전해진다. 그럼 상대가 해롭게 되겠지? 나한테 선심과 악신이 항상 같이 있거든? 내 선악의 마음을 따라서. 그래서 내가 악심을 원천적으로 소멸시켜야 나한테 악신이 근원적으로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마음이라고 하지 마. 이 마음이라고 하니까 지한테 갇혀. 마음이 어떻게 오고 가냐? 안 오고 가, 마음은. 혼이 오고 가지, 파동으로. 무슨 마음이 오고 가냐? 마음은 그냥 현상일 뿐이야, 내 속에 일어나는. 마음은 그냥 기본적으로 착하고 소박하고 좀뭐 욕심 안 내고 뭐화좀안 내고 그러면 됐어. 그다음 그런 다음에 자기 혼을 추구해 들어가야 돼. 근데 마음에만 평생 매달려 있으니까 그 머리가 있는 한은 마음이 생기게 돼 있는데 그 시지프스 바위 같은 거요. 그런 미개한 짓을 불법이라고 사람들한테 가르쳐 왔단 말이야. 천사들은 마음을 얘기 안 해서 전부 혼과 신을 얘기했지. 그 내용이 보면은. 그래서 내가 상대에게 전해주는 모든 것을 통해서 나한테 있는 선심과 악신이 다 상대에게 전해지고 상대가 역시 나한테서 가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상대에게 있는 선심과 악신이 모두 나한테 전해지. 그래서 이게 성인들이 이게 착해야 된다. 이게 악심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나발을 부는 거예요. 그 부모 자식 간에는 뭐100% 그대로 전해져 버리지. 수직 관계니까 물 떨어지는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부모가 악심을 갖고 있으면 자식이 불행한 일이 생기고 행복해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이혼을 했어, 남편과. 그럼 내가 애 키워. 애가 행복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남편에 대한 그 악심을 원천적으로 소멸시켜야 애가 행복을 느끼면서 살수 있게 돼. 안 그러면 내한테 있는 남편에 대한 그 악심이 좋지 않은 마음이 애한테 그대로 전해져가 애는 행복을 느끼면서 살수 없는 불행한 존재가 돼버려. 그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전해지는 거는 별로 생각 못한다. 그래서 이 보시에 어떤 마음이 들어가느냐, 어떤 생각이 들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한테 있는 많은 신이 상대에게 가고 상대에게 있는 많은 신이 나한테 온다. 그걸 알아야 돼. 아, 여러분, 뭐, 부처님이 오시고, 여러 도와주는 신이 오시고, 그런 신만 계시는 줄 알지? 천만의 말씀이다. No, 나한테 악신이 있다는 걸 God, please, 알아야 돼. no. 바이러스하고 똑같은 거야. 없앨 수가 없어. 다만, 그 영향을 안 받고, 악신이 힘을 못 쓰도록 만드는 거야. 마치 이 공기 중에 뭐다? 산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일산화탄소도 있고, 그런 거 똑같은 거야. 나를 살리고 죽이는 힘이 다 같이 있잖아. 그래서, 보시행이 모든 마음을 밝혀주려면 나한테 있는 선신이 상대에게 전달이 되도록 하는 보시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 자, 그러려면은 그 전제 조건이 또 뭐냐? 용화 세상 미륵 보살 품 속에서 하나 되어 모든 복이 회향되어 깨끗하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상대에게 보시를 하면 복이 생겨나잖아. 그거는 인과법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거거든. 내가 안 생겨나길 바란다고 안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더 많이 생겨나길 바란다고 더 많이 생겨나는 것도 아니야. 내가 상대에 하는 만큼 무조건 법에 따라 생겨나게 돼 있어, 그만큼. 이건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그렇게 생겨난 복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 내한 몸에 그 복이 집적이 된단 말이야. 그지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색계에서는 음양의 힘이 결합대가 움직이니까 복은 복인데 복 속에 화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 복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나 자신 되어 있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복이 화로 변한다. 그리고 좋은 게내 몸에 쌓이기를 바라는 거, 그건 좋은 거야. 근데 거기에만 머무르면 결국은 악신이 움직인다. 왜? 먹을 게 있으니까. 그래서 복이 생기게 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 생긴 복이 나한테 머물러 가지고 내가 누리기만 하면은 악신이 반드시 발동한다. 이게 이 세계 법칙이다. 어쩔 수가 없어. 그럼 복을 누리다가 화가 생겨나는 거야.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 복이 덩어리가, 이 정도 덩어리가 있는데, 누리면 복이 점점 이제 줄어들잖아, 남은 복이. 그러면은 복이 줄어든, 원래 있던 공간에서 복이 줄어드는 만큼 뭐가 찬다? 화가 들어찬다. 그래서 결국에는 화가 거의 다 차지한다. 그러니까 복과 화를 반으로 나누었을 때 하나가 줄어들면 하나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보름달이 변하는 크기가 보름달이 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 간단 말이야. 그래서 복이 내 몸에 쌓여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참 문제야. 그래서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가 금생에 복을 타고 났다고 하더라도 그 복이 100% 행복을 가져다 줄 수가 없게 돼. 또 인연에 따라서 저기 내 복을 침범하는 인연이 동시에 생기게 돼 있고, 이 세계는 음양이야. 막 소련하고 미국하고 겨루가 소련이 망하고 나니까 중국이 부상해가 또 미국하고 붙잖아. 기독교 생기니까 대항하는 이슬람 힘이 생겨나는 게. 근데 불교에 대항하는 힘은 생겨나지 않아. 왜냐? 밖으로 투쟁을 안 하니까. 그래서 모순이 없어. 이게 진리의 힘이야. 대신 인기는 없지. 마음 닦아라 하면서 피곤하게 만드니까. 복 주시네, 천국 데려다 주시네, 요렇게 속여야 인기 만땅인데 속이질 않잖아, 불교는. 그러니까 인기는 없어. 근데 3등에 머무르고 있잖아.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1, 2등은 맨날 싸워, 음양에 따라서. 그래서 제일 안전해. 그래서 지구 역사상 종교 때문에 가장 피해를 덜 입은 게 불자들이다. 기독교 이슬람들 봐봐라. 떼죽음을 당하잖아, 싸우면서. 그걸 좋다고 믿어. 그래서 3등이 제일 안전하다. 근데 1, 2등이 서로 싸워가지고 극까지 가가지고 이제 서로 다 포기해버릴 때 3등이 이제 온전하게 부상을 해. 근데 그때는 마음불교가 아니고 이 영혼불교로 부상을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이 복이 내 몸에 쌓이기만 하고, 그러니까 사주에 복을 많이 타고 났다? 그만큼 화근도 많이 숨어 있다고 봐야 돼.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 복이 화로 뒤집어져 버려. 지혜가 없으면은. 많이 가지고 망하는, 그 때문에 망하는 사람 많잖아. 그래서 복과 지혜가 항상 동반되어야 되는데, 이 지혜를 얻는 데는 소홀히 해. 그, 어쨌든 복이 내 몸에 쌓인단 말이야. 보시행을 통해서.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생겨나니까 지저분한 게 생겨나. 그러면은 신으로부터 복을 받아도 마찬가지다. 받았어, 일단. 그거 누리는 건 자기 역량이야. 잘못하면은 뒤집어져가지고 오히려 화근이 돼버려. 그리고 신 탓을 해. 웃겨. 이 부분은 나중에 저 뒤편, 뒤에 화엄에서나 이런 다른 데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줄 거예요. 신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거 아직 제대로 밝혀주질 않았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모든 복이 회향이 되어야 된다. 회향이 뭐냐? 나한테 쌓인 복을 또 돌려야 된다. 어디로? 어디로 돌려야 돼? 다른 사람한테 돌리면 그게 또 복이 돼버려. 그죠? 나한테 쌓인 복을 다른 사람한테 줘. 돌려. 그럼 또 인과법에 의해서 나한테 복이 돼버려. 그럼 또그 복이 화를 나. 어디로 회향해야 된다? 공으로 회향을 해야 돼. 회향하는 대상이 없어야 돼. 그 대상이 있으면 인과법에 딱 인연법에 따라서 나한테 복으로 다시 와요. 그래서 공으로 회향해야 된다. 그러면은 복이 차원이 다르게 작용을 한다. 음양을 벗어나서 그 복력이 작용한다. 그러면 내가 깨끗해지지? 복이 가져오는 지저분한 게 없어져. 그러면
공으로 회향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회향한다는 거 엄청 많이 써. 백일 기도하고 뭐떡 만들어 가지고 뭐 나눠주고 그래서 회향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회향은 회향이야. 근데 진짜 회향은 안 돼. 그게 또 복으로 돌아와 버려. 복이 더큰 복을 부르도록 하는 게 회향이 아니란 말이야. 그거는 그냥 선업을 더 키우는 거지. 회향은 업을 넘어선다는 걸 의미해. 선업도 넘어서고 악업은 물론 당연히 안 짓는 거. 여러분이 금생에 복을 많이 쥐어서 이 복을 회향하고 죽어야지. 그럼 뭐 나한테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갖다 바치는 게 회향하는 걸까? 공으로 회향해야 된다. 그 복을 누구한테 주는 게 회향이다? 신에게 복을 돌리는 게 회향일까? 그럼 뭐 공으로 복을 돌려야 되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 말이지. 에이, 그럼 난 복을 이제 안 받아. 이거?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두루두루 나한테 있는 복을 다 누리소서 나는 하나도 안 받겠습니다. 그게 회향이요? 모든 복이 회향되어 깨끗하기 원합니다. 부처님 저한테 있는 복다 가져다가 다른 사람 다 주세요. 모든 복을 공으로 회향한다는 건 뭐냐 하면, 복과 화, 좋고 나쁜 거, 분별심을 버리는 게 모든 복을 공으로 회향하는 거야. 그럼 복이니 화니 좋으니 나쁘니 이런 개념 자체가 소멸되는 거야, 영원히. 이게 회향이야. 오늘 회향의 진짜 뜻을 내가 알려드린 거야. 근데 그 개념이 있으면 뭘 하든지 회향이야. 복을 공으로 회향한다는 거 그거 아니냐? 복은 좋은 거, 이 세계 새끼에서 좋은 거를 가져다 주고 화는 나쁜 걸 가져다 주니까 이 개념이 사라져야 공으로 회향하는 게 되지. 그러면 내 인생에 좋고 나쁜 거 따지면서 만족, 불만, 행복, 불행을 느끼고 막 그렇게 살면 회향이 돼, 안 돼? 그래서 회향이 쉽지 않아. 회향이 완성되면은 90% 부처가 돼. 나머지 10%만 채우면 이제 진짜 부처. 그래서 모든 복이니, 복, 화, 뭐 좋으니, 나쁘니, 뭐 선이니, 악이니, 이렇게 음양으로 분별되어 있는 이 의식에서 근원적으로 벗어나야지 모든 복이 자동 회향된다. 이 자동 회향이야. 내가 뭘 회향한다 하면은 벌써 아상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아상에게 다시 돌아와. 그래서 회향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모든 복이 회향된 거야. 나한테 있는 그 복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사라지냐? 안 사라집니다. 그럼 그 복은 어떻게, 회향된 복은 우주 공간에 회향을 했다 하더라도, 돌렸다 하더라도 내가 우주 속에 있으니까 그 회향한 복을 영향은 받는단 말이야. 내가 복을 쫓는 마음을 버리고 막 이렇게 분별해서 따지는 마음 다 버리고 이래도 회향된 복은 그대로 남아. 그러면 그 복은 어떻게 작용을 할까? 그 복은 알려줄게. 도가 나한테 작용하는 것과 똑같이 작용해. 그 복이 도로 작용해, 나한테. 그럼 어떻게 돼? 내가 도를 가게 된다. 복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도도 못 간다. 하물며 악업을 저지른 사람이 도를 간다? 있을 수가 없다. 그런 거는 이 우주에 없다. 근데 복을 지어가지고 이게 도로 가는 대로 이렇게 만드는 그 복력으로 작용하게 하는 그 중간 메커니즘이 회향이야. 그러니까 이 회향이 안 되니까 전생에 지은 복 금생에 받아먹고 그거 누리다가 또 화로 변하고 욕을 계속 반복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공으로 회향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복이 도는 그러면 나한테 어떻게 작용하는데요? 복이 도로 작용한다고 그랬잖아? 회향된 복이 어떻게 작용하는데요? 언제 어디서나 나를 살려가고 보다 높은 차원으로 나를 끌어가는 힘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모든 복이 회향되어 내가 아상이 깨끗해지면은 도 속에 들어간다 하는 걸 알아. 그뭐 달마 대사가 이런 시를 지었단 말이요. 내가 옛날에 대학 때에게 절개 읊었던 시인데 압구절은 생각이 잘안 나. 심여 장벽 가히 입도 이런 말이 있어. 마음이 장벽과 같아야 도에 들어갈 수 있다. 벽, 움직이지 않는 벽. 그러니까 분별심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벽이 되어야 가히 입도,
가히 도로 들어갈 수 있다. 앞에 두 구절이 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난다. 그 복이 있으면은 안 돼. 움직여, 마음이. 그래서 심여 장벽이 안 돼. 그래서 이 모든 복이 회양되는 게 그다음 할 과제인데, 이 착한 사람들이 복음 잘 짓는데 회양이 안 돼가지고 이 세계에서 계속 윤회하고 있다. 이제 회양이 뭔지, 의미가 뭔지, 역할이 뭔지 이제 좀 감이 오죠? 화엄경에도 왜 십회양품 있잖아. 그거 읽어봐. 다 10개 있는데 내가 지금 한마디로 일러드리는, 회양이 돼야 도에 들어갈 수가 있다. 복과 화를 따지는 의식은 색계 그대로 욕망 따라 머무르는 거지 도로 못 들어간다. 그 도로 들어가야 지혜가 생겨가지고 복을 계속 창출하고 화를 면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을 유지한 채로 색계에서 마음껏 살아갈 수가 있다. 깨끗한 마음을 바탕으로 만들었으니까 어떤 것을 하더라도 오염이 안 돼. 그걸 물들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복, 회향, 도, 청정한 마음, 만행, 모든 거 마음대로 해도 돼. 이렇게 이어지는 거요. 자,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